OST를 부르면은 거기가 일단 발매 1위가 될것 같고, 뮤지컬로 가면은 매진이 될것 같고, 또 저기 또뭐 연극 쪽으로 배우 쪽으로 간다 해도 네. 잘할 것 같아. 그거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할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징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사주만 제공하겠습니다. 예, 아유, 또 어려운 거네. 음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1995년생이고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예. 이름 만족구잖아. 이름은 나중에. 예. 예. 마음 소리가 네. 뒤로 갈수록 좋았어. 그러면 뭐냐면 예예. 우리 이분은 내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운이 좋아요. 올해 하반기 내년에 네. 그래서 27에 들어오는 성주운에서 네. 내년에 새롭게 뭐 잡고 가는데 자 이분 사주가 남자예요? 남자분입니다. 남자예요. 네. 그런데 여자 성향이 많이 가. 그래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춤도 추고 무용도 하고 아 잎이 되고 꽃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 아, 이게, 아,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재능이 가는데, 네. 예술적으로 좀 재능이 가라. 이게 나와 있는데, 몸이 호리호리하고 춤선이 참 이쁠 거야. 춤으로 잘 추는 게 나오거든, 지금. 네. 아,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요. 영리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세 가지를 알고 응용을 하거든. 네. 음악적인 끼가 있고 그림도 잘 그린다 소리가 나와요 이분이 그러면 뭐야 연예인 꿈을 꾸고 가라 근데 공부도 잘해 아 그래서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이분이 조금 잘한다 소리가 조금 많이 나갔을 거야 네. 끼가 많다 너가 어릴 때는 천재의 끼가 가야 되나 이런 게 좀 많이 가는데 네네. 중간에 조금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거 그래서 갑자기 공부 쪽으로 빠져서 조금 네. 내가 꿈을 좀 접고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할까? 연예인이에요? 지금 바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김희재 군이었습니다. 아, 김희재예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춤선이 너무 예뻐서 아, 네, 그래요? 어머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김희재. OST를 부르면은 거기가 일단 발매 1위가 될 것 같고 뮤지컬로 가면은 매진이 될 것 같고 아. 또 저기 또 뭐 연극 쪽으로 배우 쪽으로 간다 해도 네. 잘할 것 같아. 그거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할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머리도 굉장히 저기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봐서도 이분이 장남으로서 집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집을 조금 약간 돌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부담감도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스스로서. 부모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부모님 생각하면 또 눈물 또 날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생각해서 어깨에 짐을 줘서 이번에 이기에 삼아서 진짜 이게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금 많이 조금 어깨에 많이 조금 많이 힘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되실 거니까 김희재 씨 화이팅 합시다. 네. 제가 사주만 제공하고 아주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나 진짜 네. 뭐 좀 속이고 하니 알고 하니 하는데 정말 이거 뭐 아니라니까. 네, 팬분들을 위해서 예. 예, 한 번만 제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더 재미있는 인물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